또 골반 고관절 이거 회전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우리 산후에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일인데 이 부분들의 유연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. 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어깨랑 팔에 무리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. 팔을 쭉 올려서 자 무릎의 방향 반대 발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시는데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고관절 부위가 충분히 이완됩니다. 쭉 늘려서 옆구리를 강하게 수축시키면서 이때 엉덩이가 뜨거나 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. 충분히 내려가고 천천히 다시 올라오고 한 번 더 충분히 내려갈 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옆으로 쭉 옆구리 근육 수축시키면서 쭉 내려가고 다시 천천히 올라오고 반대쪽도 한번 해보실까요? 반대쪽도 그래서 하고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쭉 내려가고 엉덩이 들리지 않게 천천히 다시 올라오고 아기 낳고 나면 제일 나중에 아픈 부분이 꼬리뼈, 엉덩이, 뭐 허리 이런 부분이죠. 늦게까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됩니다. 이렇게 폼롤러 위에 꼬리뼈 부분을 올려서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서 간편하게 마사지 해 주시면 이거보다 더 시원한 건 없어요.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이 통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. 자, 이렇게 마사지 해 주시면 꼬리뼈와 골반이 닿는 부위가 자극받으면서 회복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. 허리 통증에도 해소가 됩니다. 허리 통증의 또 주 원인 중 하나가 장요근, 골반과 허리를 연결시켜주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생긴 통증인데 자 이번엔 다리를 쭉 뻗어서 그대로 내려보세요. 이때 골반 앞쪽이 좀 들리고 다리가 내려가고 상체가 뒤로 있으면서 장요근이 충분히 이완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. 좀 더 자극을 주려면 자 머리 위로 팔을 쫙 올려서 힘을 쫙 빼시면 골반 안쪽의 근육이 이완되는 걸 느끼십니다. 굉장히 시원하죠? 충분히 호흡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폼롤러가 움직이지 않게 양손으로 잡으신 상태에서 다시 무릎을 90도로 올렸다가 한쪽 다리를 끝까지 내렸다가 올리고 내렸다가 올리고 이렇게 알리고 또 다시 꼬리뼈 아 시큰하다 하면은 좌우로 돌려서 마사지 해주세요. 나는 고관절 부위를 유연하게 하는 운동 따라해 보세요. 자, 고양이 자세처럼 엎드려서 자, 다리를 뒤로 쭉 폈다가 앞으로 가슴까지 올렸다가 뒤로 폈다가 시작. 하나, 둘, 셋. 이런 식으로. 동작을 빨리 진행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근육이 사용된다라는 걸 느낄 정도로 다리를 쭉 뒤꿈치를 밀어주세요. 하고 반대쪽 해보실까요? 다리를 쭉 뒤꿈치를 완전히 밀어주세요.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시면 그냥 무용하시는 거하고 운동하시는 것은 충분히 차이가 있어야 돼요. 쭉 밀고 자 이렇게 웜업을 하셨다면 일단은 다리를 쭉 핀 상태로 엎드려 보시고 엎드린 상태에서 팔은 제 가슴 옆으로 자연스럽게 놓고 자 왼쪽 오른쪽 먼저 왼쪽 다리 90도로 올린 상태에서 상체를 일으키시는 거예요. 상체를 일으킬 때 다리의 유연성, 고관절 유연성이 떨어지면 몸이 이렇게 돼요. 자 이것을 충분히 똑바로 유지하는 자세 중요한데요.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자라목처럼 어깨에서 귀가 완전히 멀어질 수 있게 꼭대기에서 누가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쭉 올려주세요. 천천히 다시 내려오시고 반대쪽 다리 오른쪽 다리 90도로 올린 상태에서 척추가 똑바로 올라가게 심호흡 하시고 다시 내려오고 자, 다리를 모아주시고 이번에는 무릎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발등을 땅바닥에 댄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오시는데 이번 또한 이렇게 어깨 안으로 목이 들어가면 안 돼요. 목이 쭉 나올 수 있게
하실 때 다리 아래쪽, 고관절, 엉덩이, 허리까지 완전히 자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리가 돌아가지 않게 내려오시고 자 엎드려 팔꿈치로 지지하고 발가락으로 체중을 유지해 주세요. 자 팔은 손 앞쪽에 가볍게 모아주시고요. 자 이렇게 배가 떨어지거나 엉덩이가 너무 높아지면 절대 안 되고 허벅지 앞쪽에 근육 힘 꽉 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모아주세요. 자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육은 복근이에요.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 그리고 어깨 주변 근육 따라서 모든 전신의 근육이 사용됩니다. 이렇게 유지하실 때 처음에 많이 힘드시다면 5초 그 다음에 10초 20초 30초까지 목표로 합니다. 자 이렇게 했다가 힘들면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리는데 이때 아 이거 너무 쉽다 이렇다면 무릎 사이에 쿠션 같은 걸 끼고 쫙 조여주시면 더 난이도 있는 운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